나이도 빨라. 나이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아이콘을 지금 만들었어요. 저번 시간에는 전화 한번 휴대폰 드렸더니 당하셨거든요. 아이콘을 계속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듣고 싶습니다 할 때는 딱 대답이 딱 나와야 돼요. 왜냐면 나는 부사 지원자인데 어떤 부사가 되고 싶은지 마음가짐이 없으면은 누가 면접까지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은 노인 관련된 일이잖아요. 어르신에게 뭐 어떤 것을 드리고 싶으면 뭐를 그 드리고 싶습니다. 실컷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무조건 어르신, 어르신을 위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오케이.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자, 우리 최윤석 지원장. 자, 그리고 역사랑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이번에 지원하셨나요? 했는데 그 본인이 이제 9988 강좌에 지원을 하셨는데 네. 다른 지원자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남다른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율동이나 어떤 창작무용을 창작하는 거예요. 율동도 제가 만들고 어떤 음악이 나와도 그 자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어떠한 서먹함도 없고 저는 어르신들 그 신체 뭐 기능의 뭐 증진도 좋지만 그 음악으로 정서적 안정을 주고 또 스포츠로 그 신체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미술형으로 그 그분들의 그 어떤 안정감, 마음의 안정감, 고요함 저는 특별히 무용적으로 음악이랑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음악도 재능이 있습니다. 좀 길어요. 네? 좀 길어. 장황해. 그러니까 지금 강점을 말하라고 했는데 무용도 나왔죠? 음악 창작도 나왔죠? 미술도 나왔죠? 아니요. 아, 그게 다 둘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거는 무용하고 음악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거 세 개는 이미 그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력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강점이 이거라고 말하지 말고 처음부터 저의 강점은 뭐뭐입니다. 그냥 아예 팩트를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 강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른 거를 들으면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지고 면접관이 다른 걸 다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의 강점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른 사람도 다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한 팩트 네.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얘기 안 그래? 대답하실래요? 자, 최윤석 지원자 자신이 다른 지원자보다 차별화된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무용형 여가를 여가의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뒷받침할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게요. 저는 미술형이나 다른 분야도 재능이 있지만 특별히 무용은 제가 그 안무나 창작을 조성하기 때문에 율동도 자신 있고요. 무용형 여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노래가 나와도 선생님이 이제 창작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선택을 하면은 그냥 틀어드리고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 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딜 가도 어느 노인정에 가도 이 노인정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저 시연 하나 해주세요. 일어서서. 자신 있다며 해봐야지. 그렇지, 자신 있다면 해야지. 자, 어르신 여기 있어 지금. 그냥.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고생한 거 말고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리랑에 맞춰서 뉴트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계산을 했어요. 제 이름이 노개 죄송합니다. 노래를 개사에서 부르는 거 노개부라고 합니다. 네. 노래는 개사에서 부르는 강사 노개부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자, 아리랑은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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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행복이 온답니다.
흔들려서 나를 버리고 가버린 네 가버린 행복을 웃으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연습 더 해야 돼요. 노개부란 말은 별로 좀 모감이 안 좋아요. 노개부란 말이 조금 모감이 안 좋아요. 그리고 시연은 이게 안 하고요. 이게 안 하고 다른 걸로 할 건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 이거고 시연은 다른 걸로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시연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 역할을 해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셨는데 우리가 면접장에 우리가 다 있을 수 없어요. 거기서는 선생님이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 해줄 어르신들도 없고 이런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하고 시연을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시연. 홍해준 시연. 교구. 야. 교구 시험 건데 교구요? 교구 없는 거. 자, 다시 아리랑 다시 한번 해요. 좋아요? 아니면 어떤 게 좋아요? 처음 전 많이 들리게 교구하면 시간이 좀 막 준비하는 또 걸리잖아요. 시간이 5분도 안 되잖아요. 3분이죠. 몇 분이라도 돼요? 3분. 3분 짧아요. 짧아. 그럴 때 레크레이션 그냥 하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구 준비해서 그런 거 하시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 만들어내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자기는 창작해서 그게 강점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만들기 교구를 하면은 네, 조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이 그게 제일 강점이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안에서 선생님이 그 어떠한 노래로 창작했던 그 무용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괜찮은데 선생님이 습득이 안 됐어요. 스스로. 이게 지금 시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연습을 많이 하셔서 시연을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 이거. 하셔도 되는데 하셔도 돼요. 근데 안동역으로 해요. 그럼 다시. 아, 그래도 되고 한번 해보세요. 좀 준비가 안 돼서. 해보세요. 안동역. 해보세요. 다음에 같아요. 오늘 준비가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연습 많이 할게. 안동역으로 교구하고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근데 안동역은 좀 길고 좀 이거 더 연습해서 다시 한번 해봐요. 가죠. 아리랑 지금 한 거. 예전에 배운 거. 어르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르신 한 거 어르신. 제가 아리랑 이렇게. 손님이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리랑. 조금 뭐 행복에 대한 관한 글이나 이런 거 짤막하게 이야기해요. 어디가 모를 줄 안다고 해.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진짜 어르신들 좋거든요. 예, 어르신들 웃음 하루에 아니 웃음 15초는 이틀의 그 수명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 미국 메모리알 대학에서 연구한 그렇게. 너무 길어 그런 거 말. 거기까지 하세요 그냥. 연구한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네. 자. 자, 손바닥 펴시고요. 자, 아리랑에 맞춰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올 거예요, 만약에. 오케이. 판에, 그쵸. 이거 다 적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선, 이렇게. 자, 웃어보아요입니다. 아리랑 음악에 맞춰서 시작합니다. 시작! 웃어요. 저기 유현수 시연. 네? 시연 해봐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래 꼬리 올려보러 가. 노래 할까요? 꼬리 올려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 네. 자 시작. 자 네 잠시만요. 하나 알려드리겠어요. 준비 했는데 아무도 야 안 해요. 그래서 다시. 준비 하면 선생님 스스로 그냥 야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이 그냥 선창도 자, 준비됐나요? 자, 준비 시작! 야! 시작! 이 꼬리 올리고, 웃어보자, 하! 조그만 얼굴로, 하!
생평가, 아, 이거,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어, 그럼요. 생평가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알면 좋을 정보나 이런 것들 조금씩 이야기하고 너무 길게 말고 조금씩 이야기하고 멘트를 하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시연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퇴장이에요, 퇴장. 일어서서 퇴장. 일어서서 퇴장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총평을 좀 해주세요. 사실 면접이 쉽진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 여러분들 피드백 머릿속에 넣으셨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스피치 수업 토요일날 진행하면서 이제 면접을 조금씩 가져야겠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시면은 막 약간 공포증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거든요. 연단 공포증 같은 게 조금 많이 없어져요.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떠는 게 연단 공포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많이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가장 안 되는 게 그 공통적으로 안 되는 게 아이 컨택이었어요. 한 번씩 저처럼 이렇게 다 쳐다봐주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가 아니라 뭐로 끝나는 게 좋고 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기 극한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처음인데도 너무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제가 면접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왜 올까요? 자신감이 없어서. 네. 자신감 그런 것도 있지만 연습이 때문에 몰라서. 네. 낯설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장이 낯설은 사람 앞에 이렇게 앉아 서 있고 또 질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상 훈련을 좀 하세요. 면접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가족들 뭐 저또 뭐예요? 또 먹어요. 네, 가입도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질문하라 그러고, 네, 오늘 한 것처럼 인사 이렇게 연습하고, 가입들 앉혀놓고 연습하시고, 오늘, 자, 이번에 지원하신 분, 양준 선생님 지원하셨나요? 예. 네. 파이팅! 파이팅! 예! 네. 네, 아니, 나오세요. 한 사람 예? 지원하는 분. 박수 한번 쳐줘야지. 합격하면 한 턱! 앞에 많이 나와봐야 돼. 다음 주 면접이래. 저는 꼭 합격하겠습니다! 저는 합격하겠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합격하겠습니다! 합격하겠습니다! 다 한국 나눔의 강사를 지원한 정난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었지만은 너무 행복 어르신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르신들을 제가 30년 동안 어르신 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살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그 늙어감에 그 고통 속에 계신 어르신들을 도우면 어떻게 도와드릴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감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장애인 활동 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하면서 YWCA하고 주간보호센터 또 장애인센터에서 제가 한 5년여 동안 그 치매 프로그램하고 제가 요양사 자격증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치매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치매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더 치매 안 걸리시고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치매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제가 그 경로당 그 행복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내년엔 안녕하십니까. 당당하게 멋진 삶을 살고 싶은 강사 김민옥입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최고! 나는 내가 최고! 야! 야! 자신의 마음을 걸고 어르신들하고 저 2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정말 어르신들 내 부모님 같고 내 가족 같고 정말 너무 그 어르신들 되게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제가 좋아지는 걸 보고 제가 자신감도 올라가고 제 사명감도 올라가고 너무 어르신들 되게 이쁘세요. 되게 고우시고 그래서 강의 한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2020년대에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988 감사하려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너무 오늘 좋고 유익한 시간 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 이거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 이렇게 보시고, 본인들이 한 거, 장점, 단점을 분석해서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본인 스스로 고정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빈자리 없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뜨거운 향양열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